허위 사실 등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 대표 강모 씨를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. 경찰은 강 대표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,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,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.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천만 원으로 불려준다며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목에게 나섰습니다. 또한 월드뱅크 코인이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주장과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홍보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소재 코인업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, 강 대표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. 코인업 사기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.